오늘은 부패 청소와 권력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어 시진핑이 지금 5년 집권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하자마자 크게 시작한 일은 뭐냐 그랬으면은 중국에 지금 관료들이 많이 부패를 하고 있는데 이 부패를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법 행위 한 사람들, 뇌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 부패 청소한다고 조사를 해서 청소 숙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급 차관급에서 170명을 조사를 해서 부정행위를 찾아내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하급 간부들 중에서 134만 명을 처벌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그 정적들,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또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불법 행위를 했다는 구실을 달아서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해버리고 이제는 시진핑을 찬성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말하자면 독재적인 그러한 정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번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정치 세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하는데 숙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과거 정권에서 일하던 그 실세들을 전부 숙청을 해야 됩니다. 숙청을 하려고 하면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행위를 했다,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제일 쉬운 구실입니다. 미국과 같이 좀 시민들이 다 유식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곳에서는 그러한 일이 별로이 없지만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지만은 막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그런 증편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권에 대한 뇌물이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 또 부정행위 같은 것이 많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정권을 한번 잡으면은 뇌물도 많이 먹고 부정행위도 많이 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정치 세력에 반대되는 사람들, 반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하는 것입니다. 숙청을 할 때는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그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정치 세력은 아주 견고하고 또 일반 민중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거의 독재적인 그런 권력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터키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터키의 에르도겐 대통령이 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에르도겐이 정권을 잡고부터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에르도겐이 이제 그 정적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 또 반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숙청을 많이 했지만은 1916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에 반정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터키에서. 그러니까 엘도겐 대통령이 이거는 참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전국적으로 구석구석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5만 명의 시민을 체포를 하고 또 숙청 때문에 15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숙청은 군대 내부, 경찰 내부, 또 대학 교수들, 또 대학생들, 또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서 법원도 숙청을 했습니다. 법원 안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에르도겐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 다 구실을 잡아서 판사들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 내부에서도 그제 그당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숙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완전히 숙청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엘도겐 대통령은 지금 터키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이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이론입니다. 정치 이론입니다. 이안 브렌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이컵이라는 이론을 세웠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이냐고 할지면 나라를 폐쇄하면은 나라가 안정된다. 나라를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더욱 안정이 된다. 폐쇄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외국과의
외국과의 접촉을 줄이고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가 그 나라 안에서만 있고 그 나라 밖에 있는 정보가 별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그 정권을 잡았는 사람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라를 폐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면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모든 국민들을 해외에 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국내에서만 가두어 놓고 외국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여행을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라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폐쇄를 하니까 나라가 내부에서는 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그 반대로 나라를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나라가 더 불안정해진다. 가령 미국의 예를 보십시오. 미국은 나라를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미국 시민들은 외국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정치 사상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고, 공산주의 사상도 선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개방하고 나니까 나라 안은 그렇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나라 안은 불안정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주장들이 많습니다. 아주 우파에서는 극단적인 우파에서는 극단적인 우파대로 자기들의 정치 이념을 말하고 또 좌파에서는 극단적인 좌파에서까지도 자기들의 이론을 말을 하고 그래서 이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서로 잘 이해를 하고 융합을 해서 나라가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거기에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미국의 유형을 따라서 나라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극단에서 극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훈련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이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나라가 국내 문제는 안정이 되고 또 나라를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국내 문제는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많은 동요를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지금 나이가 많고 아주 병으로 쇠약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왕세자 모하메드 빈 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 사람 아주 현대화된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그 아랍 사람들 이름을 잘 외우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MBS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MBS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MBS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프린스 왕 태자인 MBS가 이제 사실은 정권을 가지고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나라를 폐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좀 무지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오일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오일을 팔아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부자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도록 만들어 주니까 백성들에게 별로의 불평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 사니까 불평이 없으니까 그래 왕은 그 오일 팔았는 돈을 가지고 백성들 잘 살게 만들어 주니까 민생이 안전하니까 나라는 아주 안전합니다. 근데 이 MBS는 좀 사상이 다릅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병으로 노쇠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판이고, 그래 왕태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까지나 이 오일을 팔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갈 것이냐. 사우디아라비아도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현대화를 하려고 할것 되면은 그 반대가 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의욕,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자기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파를 전부 숙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숙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뇌물을 먹는다, 부정부패를 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21세기의 그 다양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했는 일은 그 왕실에 있는 그 왕자들을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전부 다 잡아 넣었습니다. 다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자들을 다 축출을 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권력을 잡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왕자들을 다 잡아 넣고, 그게 뇌물을 먹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래 다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금까지는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고 해서 여자들의 운전 금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이 MBS는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운전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여자들의 노동력이 아주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20% 정도밖에 노동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의 노동력을 전부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제 노동력이 아주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가지고 현대화를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과거 이슬람교 문화에서 떨어져 나와서 현대적인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MBS가 왕자들을 전부 다 그렇게 체포를 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흥분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세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반대를 하고 그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나 왕세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숙청하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왕자들이 전부 불법 행위를 하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부패를 청소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MBS의 말이 맞다. 그리고 MBS 하는 일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BS는 마음 놓고 이렇게 권력을 청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MBS가 완전한 권력을 잡고 독재 정치로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를 아마 성공시킬 가능성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옛날에는 정적을 청소하는 정치의 반대자들을 청소하는 숙청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면은 그 반대파 사람들의 부정 행위를 완전히 조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완전히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건 또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별로이 없습니다. 또 왜냐고 하면 시민들이 다 이제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 집권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면은 시민들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집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웬만한 증거가 있어도 그렇게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을 하면은 시민들이 이거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제 독재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가보다 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직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라운 프린스 MBS를 아주 찬양을 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장래가 많은 나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권자들은 부패를 청소한다고 하는 구실을 달면서 자기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